우리 데이너김 유튜버 데이너김 한번 키면 우리 국장님을 한번 모셔서 정말 멋진 메시지 한번 듣고요. 한번 우리 유철 가수 한번 더 부르고 행진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국 전사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우리 데이너김님, 지금 우리 데이너김은 태극전사? 태극전단. 태극전단 유튜버고요. 우리 앞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저기 모자를 탁 눌러쓰고 하신 분이 누구냐면요, 이호근. 여러분 유튜브 방송 들어가시면 네, 이제 모자 벗었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또 그 옆에 계시는 마스크를 끼고 계신 분은요, 여우방송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우리 청년이 찍고 있는 방송은요, 우리 투데이 TV 오늘 방송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우리 듀오비스 한번 환소리 방송 김동곤 우리 방송도 찍고 있고요. 조용한 우리 본부장님도 유튜브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그 군인 정신에 충만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그냥 민간인 같은 분위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본사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점은 자동으로 망하게 됩니다. 우리 종북 좌파 정권이 정권을 잡고 이런 악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그 본사는 북한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본사가 무너지면 남한의 지점은 반드시 문 닫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본사가 망하면 지점은 문 닫는다. 여러분, 얼마 전에 비질런트가 뭐냐면 견들지 않는 에이스라는 훈련을 했습니다. 에이스는 공군에서 5대 이상을 격추한 최고의 파일럿을 에이스라 그러는데요. 비질런트 에이스에서 동시에 230여 대가 비행기에 떠가지고 뭐를 했겠습니까? 북한의 700여 개의 전략 거점을 동시에 타격해서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훈련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김정은이가 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를 도망갔습니까? 한만 국경. 만주는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죠? 한만 국경. 지금 동북 삼선이 중국 거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땅입니다, 이게. 한만 국경으로 도망가서 삼지연에 가서 숨어서 땅 속에 있는 감자 가루 공장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차하면은 어떻게 되죠? 여차하면은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그랬던 겁니다. 저는 또 한성우 장군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게요. 그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고위 장성들이 다 귀순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각종 빵카 위치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벙커 버스터를 다 때리면은 다 부서집니다. 그러나 원체 깊은 벙커 버스터는 깰 수가 없죠, 그죠? 그러나 이 고급 장교들이 와가지고 뭔 일을 했습니까? 벙커로 들어가는 통로, 그 다음에 공기구멍을 다 알려줬어요. 우리가 잡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벙커 버스터에다가 깊은 데를 못 때린다 하더라도 그 입구라든지 공기구멍, 통로를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이는 통돼지 바베큐 구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겁이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만 국경에 굴을 파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간 땅굴을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그건 한만 국경이 뭡니까? 도망간가 안무강이 있죠? 그 강 밑으로 이미 굴을 다 파놨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도망가겠다고 계획을 짜고 삼지연까지 도망갔던 겁니다. 삼지연에서 불과 20km만 넘어가면 바로 한만 국경 압록강 밑에, 두만강 밑에 바로 그 중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새벽은 온다! 이렇게 종북 좌파가 난리를 치지만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연명은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들이 저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지만은 저들이 만행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수억 번 불렀던 이 노래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이지 않게 지켜주는 든든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을 믿고 우리가 모인 거 아닙니까? 보이는 것은 저들이 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이 추위에도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추운데 오셨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 핫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그냥 가게에서 하면 비싼데 인터넷에서 하게 되면 500원 미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가슴팍에 붙이는데 어떻게 붙이나 하면은 러닝 바로 위에 테이프가 있어서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있는데요. 자, 이걸 내가 요거를 요거는 발팩입니다. 발팩이 있는데 괜찮아요 보니까. 최영수 교수님 한번 예. 보세요. 안 들어갈 텐데. 그래서 저 이제 발 따뜻해질 거예요. 이렇게 추우니까 해서 이렇게 신으면 어우 좋습니다. 이쪽도 이왕 해주는 김에 왼쪽 제가 양말을 세 개나 껴신었거든요. 네. 좋습니다. 이거는 가슴팍에? 이거는 이제 가슴에, 남자 가슴에. 그래야 되잖아. 20분에 출발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설빈 가수도 와 계시고요. 영화 배우 겸, 그 가수인 김진희 가수도 와 계세요. 여러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적화통일 깨부수고! 자유통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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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만세!